주민들이 중심이 돼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해운대 어메니티 사업이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지역업체가 한계 동과 손을 잡고 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어메니티 챌린지가 시작됐습니다. CJ힐로 부산 방송도 동참했습니다. 걷기 좋은 환경을 자랑하는 부산 갈매길에 국제 걷기 대회를 유치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 같은 노력이 사람 중심의 보행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도심 공원에서 가을꽃이 만발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찾는 시민들도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낙동강 하구뚝 단기 개방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낙동강 하구뚝으로 바닷물이 유입돼도 주변 지역 지하수의 연분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해운대 어메니티 사업이 올해 초에 주민 주도형으로 시작됐는데요. 이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주민을 넘어서 관내 기업까지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해운대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 집 앞 잡초를 뽑고 담배꽁초를 줍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 해운대구의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주민 주도형 어메니티 3대 실천 과제입니다. 해운대구는 2019년 구 정책 사업으로 도시 쾌적성 향상을 위해 어메니티 사업을 결정하고 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간 활동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운대 어메니티 챌린지. 이를 위해 해운대구와 좌일동 주민자치 CJ힐로 부산 방송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해운대 어메니티 챌린지는 일사일동의 개념으로 주민과 관내 기업이 쾌적한 지역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좌일동 주민자치위는 담배꽁초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NC백화점 옆 미관광장의 청결활동을 CJ힐로 부산 방송과 함께 나갈 계획입니다. 장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단서인데 오늘 1사 1동 같이 협약하는 해운대 어메니티 챌린지를 통해서 더 확산되고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방송은 해운대 어메니티 활동의 기획 취재와 함께 임직원 봉사단 80여 명이 환경 개선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 해운대의 구성 공원으로서의 자리매김도 좀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해운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참여했고 매월 1회 참여하지만 1회에 그치지 않고 솔솔 수분해서 해운대 어메니티 챌린지는 1호 기업 CJ힐로 부산 방송을 시작으로 앞으로 릴레이 형식으로 관내 기업의 참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이 결국 우리 해운대구를 밝게 하고 또 해운대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해운대 어메니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해운대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좌일동 미관광장 화단에 게릴라 가드닝 사업으로 철쭉과 아이비 등의 식물을 식재하며 쾌적한 공간 만들기에 동참했습니다. 작은 관심과 노력이 더해져 만들어가는 지역의 작은 변화가 해운대 어메니티를 완성시켜가고 있습니다. 해운대 어메니티 챌린지 일사일동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쾌적한 해운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이러한 의미 깊은 활동들이 어떠한 나비 효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기본이 아마 걷는 것이겠죠. 밤에도 운동장이나 공원 주위를 걷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부산은 갈매길도 있고 또 수영강도 있고 이런 걷기에 좋은 환경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갈매길에 국제 걷기 대회를 유치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차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개의 갈매길이 있는 부산. 이 길엔 천혜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저마다의 역사와 문화 자원이 녹아 있습니다. 부산 갈매길을 단순히 길의 기능을 넘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힐링 생태 테마길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눈길을 끕니다. 회동 수원지 일원에 국제 걷기 대회를 유치하자는 겁니다.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소외계층 모두가 평등하게 걸을 수 있는 길로 회동 수원지가 국제 공인 걷기 행사 신청 요건에 충족한다고 봤습니다. 바다 중심의 걷기 코스였었거든요. 도심 중심으로 좀 바꿔서 지역 주민 사는 거 하나하나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더 외국
분들한테는 맞겠다라는 걸로 취지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확장성을 보면은 기장이나 이렇게 해운대 쪽으로도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코스를 50km짜리 뭐 이렇게 더 연장할 수 있는 코스를 많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부산 갈매길은 어떤 모습일까? 회동 수원지가 포함된 부산 갈매길 7코스를 찾아가 봤습니다. 회동 수원지를 주변으로 하이킹을 하는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갈매길은 연결되지 못하고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들로 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 전용 도로지만 이 버젓이 주차 구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국제적으로 부산 갈매길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선 이 통합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관리되고 있다 보니 갈매길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즐기기엔 위험한 환경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오셨을 때 어떤 교통편의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 안 되어 있다 보니 제주도의 올레길처럼 어떤 그 갈매길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나 조직체계를 만들어서 부산 갈매길을 좀 더 효율적이고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부산시는 사람 중심 보행혁신을 제1호 시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와 강, 산이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부산의 갈매길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제 걷기 대회 유치를 위한 노력이 사람 중심의 보행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부산 시민공원에도 가을꽃이 만발했는데요. 공원을 찾은 시민들도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은 모습을 김한지 기자가 스마트폰 출동으로 담았습니다. 도심이 형형색색 꽃으로 물들었습니다. 부산시민공원이 가을꽃 전시장으로 변했습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부터 펜지, 포인세티아 등 수만 송이의 꽃들이 공원 곳곳을 수놓았습니다. 또 잔디밭에는 시민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아기자기한 화단들이 펼쳐졌습니다. 짙은 녹음과 어우러진 화려한 꽃의 향연은 시민들에게 축제처럼 느껴집니다. 국화 축제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국화꽃을 해놔나니까 더 멋있네요. 공기도 쾌적하고 자연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꾸며놔서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꽃으로 꾸며진 조형물과 길게 펼쳐진 핑크색 물결은 사진 명소입니다. 짧은 가을, 그래서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계절. 시민들은 아쉬운 마음을 함께 기억합니다. 사진 찍기 꽃도 많고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사진 찍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입구에도 막 꽃 빠져 있고 해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고 해서 더 좋아져가지고. 아름드리 나무 사이 산책로는 어느새 꽃길로 변했습니다. 푸른 가을 하늘과 형형색색 꽃이 어울린 가을 정취에 시민들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지만 여유를 찾습니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갔던 하늘을 오늘을 유심히 보니까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깨끗해지는 느낌? 힐링이 다른 게 필요 없고 이런 게 바로 힐링인 것 같아요.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리도록 푸른 하늘만큼 도심 속 가을의 정취는 더욱 깊어집니다. 부산시민공원 측은 전시 중인 가을꽃을 오는 31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이렇게 가을꽃이나 단풍, 억새를 보면서 가을을 즐기는데요. 낙동강 생태공원에는 생각지도 못한 외래종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토종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할 가능성이 크고 또 확산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하루빨리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네요. 박재한 기자입니다. 은빛 억새숲 사이사이로 노란 꽃들이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억새를 밀어내고 아예 군락을 이룬 경우도 많습니다. 꽃피는 시기를 맞은 외래종인 양미엽치입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21종의 생태계 교란식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번식력이 강해 토종 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요 강변 쪽으로 쭉 다니다 보면 억새 사이로 군데군데 이렇게 보입니다. 확 깜짝 놀랐죠. 어떻게 처분 빨리 이래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거 뭐 저는 이래 보기는 봤는데 꽃이니까 그냥 아름답다고만 생각했지 지금 생태계 이런 종이라는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강과 바람을 따라 이동한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유입 경로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꽃이 펴 씨앗을 뿌리기 전인 8월 이전에 집중 제거해야 합니다. 양미역치는 뿌리만 남아도 살아남기 때문에 이처럼 통째로 뽑아 햇볕에 말려 죽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맥도와 삼락 등 주변 생태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엄궁 어촌계 주변에는 이미 육안으로도 확연히 구분될 만큼 노란 꽃이 번져 있습니다. 관할인 낙동강 관리본부도 속수무책입니다. 사람이 진입하기 힘든 지역이 많고 장비 투입이 곤란하다는 이유입니다. 공원 전체 그 넓이나 또 저희가 접근성이 어려운 곳은 이제 멀리서 보면 이제 개화를 하니까 눈에 띄는데 거기는 뭐 장비나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진입 가능한 곳은 올해 지금 저희가 올해 11월, 10월까지. 생태계 교란 식물이 낙동강 하구를 점령한 사이 억새와 갈대는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찬입니다. 29일 오후 2시쯤 국제시장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장 내 5층 건물 옥상에서 발생한 불은 천막 구조물을 태운 뒤 20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낙동강 하구 뚝으로 바닷물이 유입돼도 주변 지역 지하수의 염분 변화는 미미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지난 6월 6일과 9월 17일 두 차례 낙동강 하구뚝 수문을 개방해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유입된 염분은 밀도 차이에 따라 하천 최저층으로 가라앉아 하구뚝 상류로 이동했고 하천의 표층과 중간층의 염분 변화는 크지 않았으며 수온이나 용존 산소량, 산성도 등에서도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수문을 개방했을 때 유입된 염분이 지하수나 토양으로 이동할 가능성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검토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과 함께 개방 수준에 따른 피해와 대책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일 불꽃축제가 열리는 광안리 해수욕장 행사장 주변 도로가 통제됩니다. 광안대교 상층부는 28일 저녁 8시부터 1개 차로가 부분 통제됐고 행사 당일에는 오후 4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또 하층부도 당일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통행이 금지되며 행사장 주변 도로도 시간대별로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관람객들을 위해 도시철도는 230여 차례 증편 운행하고 2호선 수영역 막차 시간도 기존 밤 11시 40분에서 25분이 연장됩니다. 수능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입시 전문가들은 실전 감각을 익혀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재영 기자입니다.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교실과 복도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최근 마지막으로 치러진 모의고사가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는 교사와 놓치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열정이 어우러집니다. 복도에서도 밀려오는 잠을 쫓기 위해 서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발걸음 소리까지 잦아들게 합니다. 별로 안 나와가지고 많이 떨리는데 수능날 효율성이 높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국어, 수학, 영어를 수능 시간대로 맞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모든 친구들이 다 어려울 거면 어려울 거고 긴장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같이 응원해주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이제는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기보다 실전 감각과 시간 관리 요령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불수능은 아니더라도
모의평가처럼 변별력을 갖춘 난이도가 예상되는 만큼 오답노트 등을 통해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고득점 전략이라고도 조언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오답노트 같은 걸 만들었을 텐데 다시 오답노트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틀린 부분이 왜 틀렸는지를 좀 다시 확인하는, 그리고 아는 부분은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오는 11월 14일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제는 일과를 수능시험 시간표에 맞추고 심리적 안정과 건강관리를 통해 마지막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부산지역 민주화운동학술대회가 오는 31일 오후 1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1960년 4월 혁명에서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의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날 부산대학교 김선미 교수가 한국현대사와 지역, 민주화운동과 부산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하고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 차성환 상임위원은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산문부세관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백스코에서 열리는 제19회 부산국제신발전시회에서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수출입 통관과 FTA 활용,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과 원산지 검증 대응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아동 성착취 음란 영상을 유포했던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46살 A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아동 음란물을 불법 유포한 뒤 7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아동 성착취 음란 동영상을 사이트에 올려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 경찰 확인 결과 이 게시물은 중국에서 제작한 아동 음란물을 이용해 허위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강제 소환된 A씨를 구속하고 음란 사이트 4곳을 폐쇄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30일 오후 3시 30분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리는 제13회 세계해양포럼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재난대응 현장훈련에 참석합니다. 서운숙 부산진구청장은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부산진구 청소년예술제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동삼동 국제크루즈터미널에서 진행되는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진 및 화재대피 현장훈련에 참석합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저희 부산방송에서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가을이 예쁘게 담긴 사진을 부산방송 페이스북 페이지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부산방송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